이번 강연 주제는 스마트 재료와 세상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 계시는 최승복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기획과 최승복 교수입니다. 요즘이 그 학기말 시험이라 대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없는 것 같고 초등학생이 많은 것 같은데 중학생 이상 손들어 봐요. 있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할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마트 머트리얼, 뭐 나도 스마트하지 않은데 어떻게 머트리얼이 스마트한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물론 인간이 가장 스마트하죠. 그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센서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또 여러분이 힘을 줄 때는 작동기라는 걸 이용하죠. 센서는 뭐 여러분의 각종 그 뭐 귀, 눈, 뭐 코 혹은 어떠한 뭐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다 센서가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작동기는 근육 이런 게 머슬 이런 게 이제 작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침에 세수한다. 특히 겨울에 그러면 여러분이 손이라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물의 온도를 맞추는데 머리로 일단 가는 거죠. 그죠? 브레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손 동작으로 물의 온도를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세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왼쪽은 인간이고 오른쪽은 이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 두뇌 브레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계 여기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온몸에 다 신경계가 있고 근육계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데 늘 클로즈드 룹이라는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것이고 재료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똑똑해서 재료도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막 계산하는 능력, 제어하는 능력도 있고 재료 자체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재료에 내가 전기나 뭐 자기장이나 이런 거 연구자석 이렇게 되면 힘을 또 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스마트 재료 시스템은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모르겠지만 이게 5년 전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보는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국어 시험에 나왔어요. 국어 시험. 수능 시험에. 그래서 이 내용은 저하고 전 서울대 이기준 총장하고 몇 분이서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게 상당히 많아서 국어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 그러면 스마트 재료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세상에는 뭐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러한 스마트 재료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전부 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ER 유체 여기 초등학생들 요즘 뭐 영어 잘하니까 MR 그런 건 알죠? MR 유체 여기 MR은 자기장을 주면 특성이 변하는 유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기장을 주면 특성이 변하는 유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와서 형상기하학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형상을 예를 들어서 고온에서 이제
한번 처리한 그 형상유학금을 저온에서 내가 기억을 잘 시켜놓으면 다시 그 온도를 주면 그 기억시켜놓은 형상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학금을 형상기억학금, 이 밑에는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는 MR 유체와 S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R 유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해서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동그란 것들이 뭐냐 하면 일종의 자기장에 반응하는 철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좌석에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좌석에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좌석을 대지 않았을 때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유체가 됐다가 좌석에 힘을 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고체가 돼요. 그래서 좌석의 힘에 의해서 액체에서 고체가 되고 다시 좌석의 힘을 빼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IQ가 한 50 정도 되는 스마트한 그러한 재료죠.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얘는 큰데 스펀지에 나온 거.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한 유체를 MR 유체라고 하는데 자기장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장 위에서는 고체의 상태를 자기를 없애면 바로 이렇게 액체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 여러분이 그 동그란 입자 봤죠? 자기장을 앉으면 입자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액체처럼 거동을 하다가 자기장을 주면 그게 기둥처럼 이렇게 섰죠. 그러니까 그게 고체처럼 되는 거예요. 액체에서 고체도 됐다가 다시 고체에서 액체도 됐다가, 근데 이 유체가 매력적인 거는 액체에서 고체로 되고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시간이 0.3ms. 잘 모르죠? 1ms 세컨드는 1ms초라고 그러죠. 1ms초는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1초도 똑딱인데 그거에 1000분의 1초 만에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산업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동차 분야에 이제 여러분이 차를 타면 요즘 차는 이 경과장치라는 것이 좋아서 멀미가 잘 안 나요. 옛날 차는 멀미가 많이 났는데 인간공학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쓰이고, 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특히 버스나 트럭, 혹시 버스 타보신 사람, 버스의 운전자 좌석은 되게 좋은 것 같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용하고, 그러면 좌석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좌석은 누가 앉는 좌석일까? 응?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앉는 좌석이 제일 좋은 좌석이지.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어나면 안 돼. 그거는 내 간단한 아저씨 개그고, 제일 좋은 좌석은 비행기의 조종사가 앉는 좌석. 가격이 1억. 그러면 차값보다 좋은 차값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센서로 자기의 위치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 좌석이 제일 비싸고, 버스 운전사나 트럭 운전사 좌석도 좋은 것도 많죠. 뭐 한 천만 원에 이렇게 되는 것도. 이런 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언제 가장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지? 비행기가 뜰 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비행기 내릴 때 안 무서워? 비행기 내릴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 내릴 때. 비행기 뜨는 거, 비행기 날아가는 거, 순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 내릴 때 우선 랜딩 기어라고 하는 바퀴가 먼저 빠져야죠. 그죠? 바퀴가 고장이 나서 빠지지 않으면 뭐 바다로 가는 거죠, 그냥. 그죠? 바퀴가 빠져야 되고, 앞바퀴는 하나고 보통 뒤에 바퀴는 두 개죠. 그 어느 바퀴가 먼저 땅에 닿아야 돼? 앞바퀴 땅에 닿으면 너 죽어. 뒷바퀴가 먼저 땅에 닿아야 돼.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뒷바퀴가 먼저 단다는 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종사가 언제 이렇게 해서 뒷바퀴 먼저 탁 닫고 앞바퀴를 탁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 탈 때는 랜딩 기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그거를 제가 착륙 장치 시스템, 그래서 지금 MR 유체로 자동으로 제어하는 착륙 장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응용하느냐, 뭐 여기 보면 우리 의료 쪽에 인공 관절. 여러분이 다리 교통사고나 뭐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의족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의족을 하면은 이렇게 다닐 때 충격을 받을 때 요 연결된 부위에 상당히 아파요. 근데 이거를 쓰면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족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동차에 이제 여러분이 아주 험한 길을 간다, 험한 길을 간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막 흔들리겠죠. 특히 어디가 제일 먼저 흔들려요? 바퀴. 그렇지. 아, 좋았어. 바퀴가 흔들려도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흔들리지 않을까? 바퀴는 막 흔들리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과 장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빠 엄마 차를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스프링이 있고 이런 게 보여.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밑에서 오는 이 진동을 여기에서 아주 알맞게 힘을 가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차체로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승차감을 좋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땅에서 이렇게 토돌토돌 되면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커브를 빠른 속도로 돌면 자동차가 전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타이어가 땅에 붙어 다니는 차가 좋지. 어떤 차? 스포츠카. 스포츠카 같은 거는 빨리 가면서 커브를 돌아도 전복이 안 되지만, 일반 차는 빨리 가면서 커브를 돌으면 전복이 되죠. 그래서 전복도 안 되고 승차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것이 이제 MR 경과 장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원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MR 댐퍼, 이게 이제 제너럴 모터사의 캐딜락에 들어가는 댐퍼고, 요게 조그만 소형차죠. 아우디 A3에 들어가는 MR 댐퍼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면 지금 MR 댐퍼를 달고 다니는 차량, 여기에 계신 분은 이 차를 아마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2002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2011년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꼽에 스포츠카 같은 거 아우디 A3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다음에 보면 2017년 18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인가 뭔가 트렌드가 보면 거의 다 무슨 카? 스포츠카에 장착이 많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스포츠카는 안정성은 좋은데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승차감도 좋게 하고 안정성도 좋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차들을, MR 댐퍼를 다른 차들을 만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만든 차량은 하나도 없죠. 왜 없을까요? 해외가 발전이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좋아요. 비용이 들어서. 그것도 좋은 대답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먼저 안 해.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겁이 없어야 돼, 겁이. 응? 먼저 아이디어가 좋으면 먼저 치고 나가야 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되지. 뭐 이미 이렇게 많은 차에 달렸는데 지금 해서 팔아봐야 뭐 얼마 못 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댐퍼는 누가 만드냐 하면은 원래 델파이라고 유명한 회사인데, 그거를 중국이 인수를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연구소는 프랑스, 폴란드에 다 있는데 주인은 누구? 중국입니다. 중국. 결국은. 그래서 중국이 약간 무모하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어떠한 모험성이나 벤처 정신이 강하죠. 중국은.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중국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로 뭐를 만드냐 하면은 다리에 기둥 있죠. 다리에 기둥.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면 그 도로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다리에 이 기둥을 만드는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거 증명도 안 되는데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인데 1,000명 이상 안 죽으면 신문에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 1,000명 이상. 근데 요즘 몇 명으로 줄었냐? 인구 중국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요즘 5명 이상 안 죽으면 안 나고 5명 이상 죽으면 요즘 나요. 그것도 근데 특이하게 죽어야 나. 이번에 이제 다리가 차가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죽었잖아요. 차가 그런 것만 나요. 그렇지 않고는 스촨성에서 뭐 지진 났는데 뭐 50명 죽었다 그런 건 뭐 나지도 않고 3,000명 죽었다 이렇게 되면 나죠. 충칭이라는 충칭대학에 가면 충칭시가 중경시라고 하는데 인구가 3,8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조금만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데서 뭐 100명, 200명 죽어도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모험정신이 아주 강해서 이쪽의 기술도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를 한번 보세요. 영어 잘하니까 뭐 그럼 다 알아듣겠지. 잘 봐. 노란 차하고 빨간 차 중에 어떤 차가 MR 댐퍼를 달고 있어? 너 사탕 먹고 얘기 안 들어 저거 안 봤지? 빨간 차야. 어? 빨간 차. 그래서 저것이 좋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여러분이 차 타고 갈 때 이 머리가 천장에 안 닿아요. 가만히 있지. 근데 이제 저것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될 때 탁 닿는 거지 천장에.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저런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밀리터리 이런 전차 뭐 그다음에 군용 차량 이런 거에 다 달려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게 달려 있는 건지.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아, 그렇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퀴를 보면 안 돼, 그렇지? 바퀴는 똑같이 흔들려. 근데 위에 바디가, 위에 거가 잘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빨리 가면서 막 사격을 해야 되잖아, 전차는. 사격을 할 때 흔들리면은 명중이 안 되죠. 적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하면서 막 가면서 사격을 또 하고 포도 쏘고 이러면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군용 차량을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똑같은 차가.
어지럽겠지? 재밌겠어. 여기 봐, 바퀴. 이 차하고 여기하고 갈 때. 저런 차 구할 수는 없지. 이 이제 군대에서 쓰는 차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고 이렇게 MR 유체가 이렇게 이제 각종 차량에 거의 다 뭐냐면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그거를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 진동을 정확히 제어해 주는데 많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도 쓰이고. 여러분 요즘 또 수술을 하는 로봇 많죠? 네.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술을 하는 로봇에도 쓰이는데 한번 이거부터 보세요. 로봇이 수술을 어떻게 하나? 혼자서는 못하겠지. 다비스 마디 Concerns about inadequate training led three of the four urologists that went with Douglas to leave the staff,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Now, surgeons there use the robot chiefly for practical procedures like hysterectomies. This is John Carey for the Wall Street Journal. 맨 마지막에 의사가 이렇게 뭐를 조절을 하죠? 그렇게 조절을 하면 조절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거기 가서 수술을 하고 또 꼬매고 바늘로 이렇게 꼬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으로 수술할 때는 구멍만 이렇게 몇 개 뚫어요. 근데 그냥 메스로 요 칼 요걸로 이렇게 어디를 수술한다라면 이렇게 배를 째죠. 만약에 이렇게 수술하면 그 다음날 테이프 붙이고 퇴원하고 이렇게 수술하면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수술하는 게 훨씬 좋아요?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좋다는 것은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개복해서 이렇게 잘라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학교가 제일 로봇 수술은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다빈치라는 로봇을 사다가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의 로봇은 여기 제가 이제 장단점을 적어놨는데 의사가 이걸 가르고 수술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 수술을 한다. 그럼 의사가 이렇게 간을 만지면서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한테 수술을 명령하면 간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대한 촉감, 이 간이 단단한지 아주 부드러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좋겠죠. 어느 때는 간이 되고 어느 때는 심장이 되고 어느 때는 뭐 위장이 되고 이렇게 딱딱한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거를 만들면 좋다. 그래서 MR 유체를 아까 여러분이 봤죠? 그 MR 유체를 스펀지 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셀이라는 것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을 안 주면 물렁물렁했다가 자기장을 주는 세기에 따라서 이거의 강도가 다 변하겠죠. 그러면 어느 때는 간, 어느 때는 허파, 뭐 어느 때는 뭐 췌장 이런 게 되는 건데 이 아저씨 실험실에서
언니 오빠들이 대학원 언니 오빠들이 돼지고기 허파 돼지의 허파 돼지의 간 돼지의 심장을 다 사다가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해서 뭐를 시험했냐? 얼마나 강도가 세냐라고 힘을 쟀어요. 힘. 이렇게 힘을 재보니까 여기 이제 파란 게 보면은 리버 하면은 간. 간이 되는데 여기 파란 게 있고 1mm 있을 때 그다음에 하트. 이렇게 이제 하트가 있고 그러면 심장. 심장이 간보다는 더 포스 이 힘이 크니까 더 딱딱하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 힘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좀 전에 본 여러분이 MR 스폰지를 시험을 하면 MR 스폰지의 자기장을 이렇게 다르게 가하면 힘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네. 그러면 저 이 힘을 가지고 전부 여기 있는 각종 그 장기의 힘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로봇을 조절을 하면서 이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만졌는데 어느 부위가 좀 딱딱하다, 이상이 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접촉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락 좋아하죠? 오락 게임 할 때 이렇게 게임기 이렇게 갖고 할 때 저쪽에서 칼 쌈하고 저쪽에서 활 쏘고 하는데 여러분이 게임기 이렇게 막 돌릴 때 칼쌈하면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쪽에서는. 그죠? 근데 그 힘을 여러분이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로봇 수술의 문제가 그거야. 바로. 아까 의사가 이렇게 뭘 조절을 했잖아. 조절을 했는데 지금 수술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힘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의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직접 수술을 하면 느끼는데 그 어떻게 하면 힘을 느낄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를 여기 이제 햅틱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내가 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이나 아니면 뭐 토르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바깥에서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는 아저씨 랩에 있는 로봇인데 이제 자 여기 형이 이거를 조절을 하면 이 로봇가 조절하는데 움직여서 고기를 쓸어요. 그러면 여기 힘이 이 사람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힘이나 토르크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테스트하냐? 여기에서 지금 자르는 거를 여기에서 보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학생이 느끼는 힘.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지금 두 줄이 겹쳐서 하나의 라인으로 보이는데 똑같이 힘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햅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면서 이거를 내가 암 부위라고 표시를 하고 수술을 해봤더니 그렇게 느끼지 않고 수술할 때는 이렇고 그걸 느끼면서 수술을 하면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족 이거는 뭐 지금 상품화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요. 여기 보면 여기 MR 유체를 담근 여기 댐퍼가 있어서 자동차처럼 얘가 이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 이 MR 댐퍼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해서 충격을 못 느끼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실험실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MR 댐퍼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원생이 실제 다리가 있는 학생인데 요게 다리고 실제 요게 의족이죠. 그래서 이제 센서를 달고 실제로 재보는 거예요. 힘을 얼마나 힘이 이렇게 충격에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하느냐 했더니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이제 믿고 하는 거고 이건 일본에서 개발을 한 건데 사람에 따라서 발목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발목 그 이 무릎보다 오히려 발목이 많이 아픈 사람은 이제 요 발목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제 MR 유체 브레이크라는 거를 해서
내가 이 발목이 여러 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여러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제어를 해서 걸어 다닐 때 발목이 안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이 외에 뭐 MR 유체는 엄청 많은 그러한 적용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다음에 커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MR 유체의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제 제자가 한 명 석사 제자가 와 있는데 이 친구가 MR 댐퍼를 해서 현대자동차 기술 연구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뭐 상당히 높네요. 이런 걸 하면 대체적으로 취직을 현대자동차 연구소나 삼성전자 연구소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죠. 다음에 형상기학금은 무엇인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내가 이제 쉽게 이렇게 써놨는데 일정 온도가 되면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아주 특수한 금속이다. 고온에서 기억된 형상을 실온에서 변형한 후 가열하면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안테나처럼 기억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막 꾸게꾸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가열을 하면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고 전문 용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는데 우리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스킵을 하는데 SBS에서 와서 이게 꾸러기 탐구 생활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인가 낮에 하는 초등학교 방송 거기에서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준 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형상기하학금은 여러 분야에 이제 응용이 가능한데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우주 산업 그 다음에 전자 산업 의학 그 다음에 패션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 치아 교정하는 거죠. 치아 교정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와이어가 바로 형상기하학금 와이어예요. 그게 여기에 여러분의 온도를 가지고 치아를 정확하게 정렬해 주는 그러한 건데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형상기하학금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예, 아나?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출산으로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조혼에서는 원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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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네 개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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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네 개 여기 여덟 개 원자 있고 또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합해서 열네 개의 원자가 있어요. 온도를 가하면 모서리에 있는 원자는 그대로 있고 이 속에 있던 원자들이 이 표면으로 나와요. 이렇게 표면으로 나와서 이것이 결정 구조가 바뀌어서 이 고온에서 이 학금에 기억시켜 놓은 것을 얘가 내가 열만 주면 그 기억을 되찾아서 그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형상기하학금 스프링을 도르래 양쪽에 장착. 이것을 따갑고 뜨거운 물에 한쪽씩 걸쳐 넣으면 전기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순차 발전기로 변신. 따뜻한 입김만으로도 원래 모양을 기억해내는 신기한 금속 형상기하학금. 우와, 정말 리플러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부터 사용됐을까? 이것은 인공위성 알죠? 네. 인공위성이 위성 안테나에 쓰였어요. 위성 안테나요? 형상기하학금 위성 안테나. 최초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에 가장 먼저 쓰였는데 공간을 줄이기 위해 적혀있는 상태로 우주에 나갔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원래의 모양으로 크게 펴지도록 만들어진다고 해. 학금이 인공위성 안테나도 쓰이지만 또 다른
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휘어져도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안경테에서 체온에 의해 모양 유지가 되는 시열 균형기, 또 휴대전화 안테나에도 이용되고 있어. 이밖에도 건물 폭파 시 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쓰러지도록 유도, 비행기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날개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로봇 팔이나 발에 이용되어 부드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또한 바로 이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사실은 제가 저거를 원자 배열을 설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작가가 저걸 꼭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보는 SBS TV 방송인데 저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저도 어려웠습니다. 설명하기가. 이렇게 형상기억학금은 쓰이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죠? 요즘은 뭐 더 많이 발달해서 쓰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아름답게 만들고 패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 아닐까? 이태리?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형상기억학금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치마 하나에 500만원, 바지 하나에 300만원. 하지만 좋은 게 아침에는 길었다가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반바지가 되는 거지, 저절로. 바지의 길이가 기온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 이러한 바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너무 비싸갖고 사실 비즈니스 돈은 많이 못 벌고 요즘은 그냥 선전만 하는데, 여기 한번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가. 얘는 간단히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헤어드라이로 이 아가씨가 열을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주면 이 옷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주는 이 온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온도가. 이거는 그래도 한 80도 정도로 맞춰놨는데, 만약에 25도씨에서 내가 변하게 하겠다, 혹은 30도씨에서 변하게 하겠다, 그런 것들은 기억을 몇 도에서 시켜놓는가에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로봇 중에 손가락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기 마디마디마다 이 모션이 있는데 여기에 모터를 삽입해서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손가락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이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잘못된 우리 사람들, 환자들 이렇게 관절 하나하나를 움직이게 형상기억학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도 사용하고, 이게 뭐냐면 내시경 할 때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렇게 거기에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사람마다 여기에 굵기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목구멍에 이렇게 닿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형상기억학금을 쓰면 그걸 조절해 가면서 알맞게 컨트롤해 가면서 아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이제 아저씨처럼 나이가 먹으면 심장에서 이제 여기서 피가 막 생기죠. 그러면 이 피들이 머리 뭐 여기 그 다음에 발끝 손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그 피를 보내는 이 정맥이나 동맥들에 이게 찌꺼기가 많이 껴갖고 점점 이 구멍이 적어져. 구멍이 적어져서 이제
심장병을 많이 앓거나 뇌졸중이나 뭐 쓰러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죠. 지금은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 스탠트라고 하는데 이 구멍이 점점 조그마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일로 피가 원활하게 이제 막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이미 상품화가 돼서 의사들이 하고 있고 이거는 심장병 어린이가 받아야 될 그러한 수술인데 의학 용어라 좀 어려운데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심장의 왼쪽에 left atrium이라고 돼 있고 right atrium. 아트리움이 뭐지? 좌심방, 우심방. 심방이야. 그 심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septum이라는 경막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그 경막은 이렇게 붙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떨어진 사람. 그럼 평생 심장병을 앓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붙이는 형상계합금으로 이제 클로즈 이렇게 막는 시술을 하는 거야.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지금 막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 수술하는데도 형상계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제 형상계합금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시간의 한계가 오는 것 같아서 아저씨가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 이거는 엄마들이나 아빠들 세대에 많이 쓰던 얘기야. 시간은 돈이다. 그지? 시간은 돈이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지? 그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영어야, 영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시간은 돈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 이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이제 가면 물리 시간에 어떻게 배우냐 하면 힘은 E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E를. 그럼 여기 힘도 있고 시간도 있죠. 그럼 돈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이걸 가지고 유도하면 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보는가? 돈, money.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벌어. 근데 아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많이 벌어. 이상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대에는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어? 그걸 왜 외워?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지.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순신 장군이 죽은 이후에 조선의 정세는 어떻는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지식은 자꾸 버려야 돼. 다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나 뭐 여러 그 빅데이터에 너무 많아. 그래서 지식을 버려.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자가 누가 있나? 유명한 과학자 알고 있어? 누구?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뭐 한 사람이야? 그렇지. 블랙홀을 있다고 이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블랙홀을 진짜로 있는 것을 증명을 해냈지. 네. 그지? 그분들이 이제 아마 노벨 물리학상 탈지도 몰라.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지식은 점점 없애고 자기가 상상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 약 70억이라고 하면 70억 중에 나만 알고 있는 지식 그걸 하나씩 간직하면 돼.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그러한 이제 사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그게 공부가 되지나 잘 안 되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그렇지 골든볼을 탄 사람을 뭐라 그래? MVP. MVP가 뭐의 약자야? 그렇지. Most Valuable Player. 역시 중학생? 역시 잘해. 영어를 잘해.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더 멋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잘 모를 거야. 정열적이야. 정열적. 비전 여러분의 꿈이야. 미션 여러분의 의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의무를 갖고 정열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라 이거야.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이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꿈이 없다. 뭐 열심히 일했다. 남아서 뭐 남는 게 없지. 결국은 이 아저씨는 꿈이 있었어. 여기 인하대학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인하대학교 올 때 논문을 한 100편 써야지 그랬는데 지금 520편을 써서 이 아저씨가 전 세계에서 기계과 교수 중에 1등이야. MIT, 스탠퍼드 다 합해서 우리나라에서 2등이 몇 편 썼느냐? 우리나라 기계과 2등이 카이스트 모 교수가 370편. 그러면 아저씨보다 많이 못 썼잖아. 그지? 여기 있는 이 아저씨도 나한테 석사하면서 논문을 썼을 거야. 유명한 학회지에. 이렇게 뭔가 꿈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면 전 세계에서 1위가 될 수가 있어. 1위가. 그래서 MVP라는 게 Most Valuable Player가 아니라 미션, 비전, 패션. 집에 가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꼭 찾아서 앞에다 붙여. 이렇게 붙여서 나는 MVP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겠다. 다만 기존에 있는 지식들은 찾아서 보고 내 생각의 지식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아저씨보다 더 논문을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가 있어. 1000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MVP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놀기 바랍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